네.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있어요. 자, 그 법률 규정 187조 밑에 프린트물에 245조를 얹혀놨죠? 그 왜 거기다 갖죠? 얹혀놨을까요? 그 이유는 187조는 취득 시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취득 시효도 법률 규정이야. 근데 이 취득 시효는 그 187조의 유일한 예외야. 그래서 갖다 얹혀놓은 거예요.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않죠? 근데 점유 취득 시효는 법률 규정이야. 승계 취득이 아니고 원시 취득이에요. 근데 이것만큼 뭐 한다? 등기를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 그래서 갖다 얹혀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87조는 거기 이제 상속이 있고요. 그 다음 공영 징수가 있고 판결이 있고 경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첫 번째가 상속은, 상속인은 언제 소유권 취득할까? 상속 받은 때, 등기한 때. 상속 받은 때야. 언제 받아요? 사망과 동시에 자동 취득. 뭐 하지 않아도. 근데 상속 받은 토지를 처분하려면, 그래서 180조 예외, 저 뭐지, 두 번째 질문 있죠? 등기 해야지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등기 하지 않으면 일을 뭐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에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처분하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자, 상속 있고요. 두 번째는 공영징수. 이게 이제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뭐 한다? 수용. 그래서 보상금 다 지급한 때. 뭐 한 때가 아니고 등기한 때가 아니죠. 세 번째는 판결. 무슨 판결? 자, 토지가 있다. 일필자. 자, 갑을병 삼형제가 상속을 받았다. 똑같이 이렇게 받았어요. 이때 이것을 공유라고 해요. 그리고 요 토지를 뭐라면 공유물. 그리고 각각 지분이 있는 거예요. 상속받은 토지는 사업 목적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사업 목적이 없다. 자, 지분 처분하려고 그래요. 전원 동의다, 자유다. 자유. 동의받을 필요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청구를 하려고 그래요. 예? 자유다, 전원 동의다. 자유. 자유입니다. 그래서 갑을병 세 사람에서, 자,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청구들하는 겁니다. 뭐 한다? 자, 그러면 공유 분할은 첫 번째 원칙이 법원이다, 협의다. 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보고 협의가 만약에 안 되면 분명히 성질 급해서 소 제기할 거야. 어디서? 법원에서 할 것이다. 자, 협의했을 때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의 물건을 분할하는 거예요. 현물 분할. 즉 뭐죠? 토지를 뭐야? 일필지를 나누는 거예요. 자, 토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상속받아서 이만큼 돼 있어. 네? 근데 갑을병이 있을 때 갑이 자기가 제일 큰 형이라 가지고 내가 요만큼 내가 먹겠다. 갑이. 그자 을이 뭐야? 그럼 나는 이만큼 먹겠다. 막내는 어디로 가? 면적은 같아, 똑같아. 근데 이 가치가 같냐 말이야. 그러니까 병이 이거 인정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병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게 어딨냐? 팔아서 돈으로 나눠 먹읍시다. 대금으로 뭐 하자? 분할하니까 또 갑이 뭐라 그래요? 내년에 팔면 내년에 10배가 오르는데 왜 지금 파냐? 안 된다. 그러니까 병이 갑한테 뭐라 합니까? 그러면 내 집은 사세요. 가액 배상하세요. 뭐 한다고요?
가져가세요. 병이 돈 없다.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병이 뭐야? 이제 형이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이 상속이 이렇습니다. 재산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갑이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기 전에 배분을 안 하고 갑자기 가면 어떻게 돼? 어? 지금 상가니까 조문을 받는 앞에서는 전부 다 꺼이 울면서 이 뒷방 들어가서는 막 싸워. 뭐 상속이 어떡. 그래서 가기 전에 뭐 한다? 가기 전에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주지 말라고 그러지 보통. 쓸 만큼 다 뭐하고? 쓰고 나머지는? 차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합니까 너들? 안 하지. 그 재산이 그 자식한테 가가지고 플러스를 자기 하면 좋은데 예, 플러스보다는 뭐다? 말썽이 많습니다. 하여튼 안 돼. 예, 안 돼. 그 하수 소지기 하는 거야. 그럼 이 소를 갖다가 형성의 소라고 해요. 이 소를 갖다 무슨 소? 전원이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필수적 공동 소송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1, 2, 3 중에서 어느 걸 원칙으로 하겠어요? 예? 원칙이 뭐다? 현물 분할이 원칙일 거란 말이야. 그죠?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법원에서는 판단 얘기를 뭐라고 그래? 경매 할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협의에서 현재 물건을 뭐 하는 경우 분할하기로 뭐 했어요? 합의를 하고 예? 합의를 하고 가서 등기를 할 거란 말이야. 자, 어느 때 취득합니까? 네? 등기한 때야? 분할 합의했을 때야? 질문할게요. 186조 법률 행위입니까? 187조 법률 규정입니까? 이건 법률 행위라고 봐야 되는 거야. 아셨어요? 당사자 합의한 거니까. 근데 이게 안 되고 법원에서 뭐야? 형제들을 없잖아. 그러니까 너 싸우지 말고 법원에서 나눠준 대로 나눠 먹어라. 현물 분할 뭐요? 판결을 때려요. 때리겠지? 그 다음에 가서 판결을 등기하겠죠. 어느 때 취득해요? 이게 뭐다? 187조.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은 언제? 그래서 여기 187조 판결은 공유물 분할 판결입니다. 하나 딱 기억해 두세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뭐 없이도 등기 없이도 자동적으로 뭐 한다? 취득할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있는 곳을 가볼까요? 페이지 125페이지 자, 125페이지 맨 밑에 공동소유의 1 공유물 분할의 소 맨 밑에 가로 1번 협의에 의한 분할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공유자는 법원의 공유물 분할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분할함에 있어서 현물 분할이 뭐죠? 원칙이나 이것이 불가능하나 분할로 가야기 현재 감세를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물건을 모해서 경매에서 대금 분할할 수 있죠. 두 번째 공유물 분할에서는 분할이란 법률관계의 형성을 열어한 무슨 소? 형성의 소다. 다음 페이지 가로 4번 재판상 분할에서 현물 분할 판결 형성 판결이 확정되면 분할된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단독 소유권을 만다 취득한다. 아, 그러면 맨 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협의 반대와 살펴 길게 하시고 법원. 자, 그리고 협의 밑에다가 현물 분할 법원 밑에다가 법 밑에다가 뭐요? 현물 분할. 그 왼쪽은
186조 적어 놓으시고 오른쪽은 그럼 이때 현물 분할 이건 판결이죠. 응? 현물 옆에다가 이제 판결 점점점 판결 해 놓으시고요. 186조하고 몇조? 187조를 연상할 것.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에서 이렇게 가면은 뭐로 생각하시고 법률 행위고 당사자 의사 관계없이 들어가면 뭐다? 법률 규정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판결이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야.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갑이 등기부상 소유자 을이 쭉 해서 취득시효 완성됐어. 뭐 됐다고요? 등기청구권 있죠? 안 주죠 얘가. 법원에 소를 제기했더니만 판사가 뭐라고 그래? 주라. 이행 판결을 받았어요. 뭐 받았다? 을은 소유자 2단이다. 그러니까 2단이다. 그러니까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무슨 판결 가지고는? 소유권 취득 못해.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등기하기 전에 병이 가서 먼저 뭐 해버리면? 얘가 소유자란 말이야. 그래서 판결했을 때 그냥 형성 판결 이렇게 미우지 마시고 하도 드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형성 판결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뭐야? 공유해서 협의하는 방법과 안 되면 어디 가는 거? 법원. 그러니까 협의의 혐의 문화는 당사자 의사의 건강이니까 합의한 때가 아니고 각자 분할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하는 거야. 근데 이제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은 법원에 가서 뭐 혐의 문화는 뭐야? 형성 판결이니까 확정 시 자동 취득. 뭐한 때가 아니고 등기한 때가 아닙니다. 자, 그 판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는 경락대금을 다 뭐하면? 완납하면 소유권 취득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란 말이 있어. 뭐요? 자, 기타에서 이제 우측에 이제 혼동이라는 걸 한번 설명합시다. 혼동? 뭐라고요? 다시 이때는 물권법 다시 내놓는 거야. 1번이 무슨 권? 점유권. 그러면 이쪽이 본권이네. 본권 안에 이제 뭐가 있다? 여기 이제 제한물권. 그러니까 소유권은 본권 아닌 점유권하고 같이 비교가 되고 이거는 본권인 소유권하고 본권인 제한물권. 자, 갑이 소유권이 있어요. 예? 등기부에 2월 1일자 등기돼 있어요. 그래서 을한테 3월 1일자 등기로 을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줬어요. 무슨 권? 지상권. 자, 그럼 볼게요. 이 토지 사용을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을이 하는 거예요? 을이요. 왜요? 지상권 설정했으니까 당연히 을이 지상권 있는 동안 이사 사용할 거 아니야? 네. 그럼 물어봐. 지상권하고 지상권이 충돌이 일어나면 지상권이 우선한다. 네? 아니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싸움 붙으면 맞짱 뜨면 지상권이 이긴다. 아, 빨리 대답해. 맞다 틀리다? 왜요? 아니 빌려줬잖아. 빌려줬으니까 빌려 쓰는 동안 누가 이겨?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뭐가 맞짱 뜨면 지상권 붙으면 누가 이긴다? 날짜로 따지는 게 아니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하네. 이제 이렇게 뭐하고 뭐 이렇게 된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맞짱 떴어.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그 언제나 우선한다고. 이건 시간순이 아니라고. 소유권하고 뭐하고 제한물권이 맞짱 뜨면 소유자는 당연히 제한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등기부상 날짜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근데 제한물권 안에서 지상권하고 전세 지상권하고 저당권 있지. 붙으면 누가 이겨?
시간 순 등기 순서로 결정하면 되잖아. 그래서 물건하고 물건이 붙으면 원래는 시간 순 따죠. 근데 예외적으로 소유권하고 제한 물건이 붙으면 제한 물건이 언제나 뭐 한다? 우선 한다. 아시겠어요? 요거 보게 되면 응? 그래서 소유권을 지상 붙으면 지상권 이긴다는 건 아는데 여기다 소유권 대신 뭐 갖다 붙이면 또 헷갈리지 않을까? 이거 보고 대답하라는 얘기야. 소유권하고 전세권 붙었어. 누가 이겨? 왜? 시험 받았으니까. 다 잊어버리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본권 아닌 점유를 하고 있던 자가 뭐요? 본권 아닌 점유를 하고 있던 을께서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점유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한다. 왜요?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본권 유무 관계없이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야. 다시 해보세요. 뭐 하는 사람?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던 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면 본권 아닌 점유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죠? 그죠? 아, 그것이 우측에 191조 3항을 설명드린 거야. 191조 3항이 뭘까요? 점유권에 관해서는 전이한 규정을 뭐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트북을 빌려 쓰고 있다가 노트북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다고 점유권이 사라질까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거 연습하라니. 본권 아닌 점유권을 갖고 있던 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을 취득하면 본권 아닌 점유권은 소멸할 이유가 없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본권인 제한 물권을 갖고 있다가 자, 등기부상에 갑구에 1. 갑이 무슨 권이 있고요? 소유권이 있고 을구에 1. 을이 전세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자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용어를 어떻게 쓰면 돼요? 본권인 제한 물권을 갖고 있던 자가 완전 물권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럼 제한 물권은 존재 가치가 있어 없어?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뭐한다? 혼동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제한 물권이 이미 제3자의 권리에 만약에 목적이 되어 있으면 이때는 소멸하면 안 되겠지. 그게 191조 1항이야.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뭐하면 귀속한 때 다른 물건은 뭐한다? 그게 그거야. 본권인 제한 물건 갖고 있던 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면 그 본권인 제한 물건은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나 그 제한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뭐하지 않는다? 앞에 게 원칙이고 뒤게 예외죠. 그러니까 1항은 어디 안에서 노는 거야? 본권 안에 제한 물건 갖고 있던 자가 본권 완전 물건 소유권 취득하면 제한 물건은 존재 가치에 소멸하는 거야. 원칙. 그러나 그 제한 물건이 제3자의 권리에 뭐가 되어 있으면 목적이 되어 있으면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 얘기요. 3항은 본권 아닌 점유하고 있던 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은 뭐 하지 않는다? 소멸할 이유가 없다. 혼동 이야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본권 소유권이 있고 본권인 제한 물권자 있죠? 자, 을이 여기다
등기를 했어. 이렇게 샀어요. 자, 이때 물어볼 거예요. 수익권 취득했을 때 보세요. 수익권 취득 시, 자, 뭐라고요? 을이 소유권을 뭐하면 취득하면 등기부에 전세권 있죠. 이거 말소하지 않아도 소멸되는 거다. 아니다.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 등기에 있는 무슨 권? 전세권을 뭐 해야지? 말소해야지 소멸한다. 이렇게 나올 거야. 고르세요. 왜요? 맞아, 이거예요. 뭐하고 하지 않아도 소멸해. 그래서 물권법에서는 모를 땐 자동 하면 굉장히 좋아. 그럼 묻는 거야. 이게 법률 행위야 법률 규정이야? 확실해요? 근거 대봐. 네. 기타 속에 있는 거야. 기타 아셨습니까? 이게 여기서 오는 거죠. 표에서, 여기서 표에서. 자, 혼동 한번 가봅시다. 책자에 혼동. 점유권 전입니다. 103페이지. 자, 맨 꼭대기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소유권을 읽으실 때 본권 대표 소유권과 본권인 제한 물권의 혼동. 자, 그래서 여기 밑에 원칙은 제한 물권은 뭐한다? 소멸합니다. 예외적으로 제한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뭐요? 존속하겠죠? 자, 그런데 그 밑에 2번 있을 거예요. 또한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도 존속한다. 예컨대 갑 소유 토지에 을이 몇 번? 1번 저당권자, 병이 몇 번? 2번 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을 때 1번 저당권자가 뭐하면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1번 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예. 1번이 소멸하면 2번이 순위 승진해요. 그러다 경매가 되면 그 소유권 날라가죠. 입장도 못하고 다 죽지.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누구는 1번 저당권은 뭐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요. 네. 메모란에다 쓰세요. 그죠? 그대로 화살표 멈춰라. 이게 뭔 소리예요? 그대로 멈춰라. 순위 변동이 나타나면 안 된다. 원칙이에요. 순위 변동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저당권이 앞에 있고 밑에 한번 써보세요. 아무데나 1번 저당권 밑에다가 2번 저당권 이제 한 묶음이야. 요 상황에서 1번 저당권자가 만약에 뭘 취득했는데 수익권 취득했는데 그 1번이 소멸하면 어떻게 돼? 2번이 1번으로 올라가잖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대로 1번을 둬야 돼. 그대로 멈춰야 돼. 됐죠? 생각하셔야 돼요. 거꾸로 2번이 취득했어요. 2번 지면 어떻게 돼? 남아있는 사람 순서 그대로지. 관계없어. 자, 아직도 이해가 덜 된 분 손가락 3개를 펴봐. 저당권이 3개야.
2번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이때 2번 죽이면 어떻게 돼? 올라가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3번이 취득했어. 그대로잖아. 그대로 멈추라고. 이게 힘들면 이렇게 표현해요. 좀 험악한 건데, 윗분은 살리시고 아래 것은 죽여도 좋다. 너무 험악해서 제가 그 말을 쓰기가 좀, 윗분은 뭐하고? 살리시고 아래 것은 죽여도 좋다. 그러면 저당권이 다섯 개가 있어. 4번이 취득했어. 4번 죽이면 어떻게 돼? 또 올라가잖아. 안 된단 말이야. 근데 5번이 취득하면 관계없다는 거야. 그래서 판례 이런 게 있어요. 두 개가 뭐냐면, 근저당이 앞에 있고 가압류가 뒤에 있어. 이때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 근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면 또 올라가잖아. 아셨어요? 근데 그냥 가압류가 취득하면 그대로잖아. 또 앞에 대항력 플러스 확정 일자가 있는 주택 임차인이 있고 그 밑에 저당권이 붙었어. 이때 앞에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어. 이 대항력은 사라져 안 사라져? 네. 또 죽이면 또 부당하단 말이야. 아셨어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은 뭐하면? 취득하면 죽여줬겠죠.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기억하란 얘기야. 그렇게 하다 오늘 갔다 시험지한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냥 깜짝 놀라면 돼 그때. 아, 이런 예외도 있구나. 모의고사 때. 아니 뭐 계속 머리 어렵게 할 게 뭐 있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답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 그때 깜짝 놀란 척하고 뭐야, 아, 이런 예외도 있구나. 그러면 기억이 갈 거야. 추억이 있으니까. 근데 요것저것 탁탁 하다가 나중에 뭐 아무것도, 여러분 그렇잖아. 3시간을 들었어. 다 내게 돼, 안 돼? 그 안 된 사람 또 다음 또 또 들어.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나중에 뭐야, 듣긴 들었는데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잖아. 왜? 거기에 충분히 머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용어는 보이는데 내용은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혼동 나면 뭐한다? 그대로 뭐하라? 멈춰라. 아니면 윗분은 뭐하고? 살리시고 아래 것은 죽여도 좋다. 이 혼동 소멸은 186조가 아니고 뭐다? 187조입니다. 등기요, 등기분류. 네, 등기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굉장히 많은 거였죠? 이게 점점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머리가 덜 아플걸? 처음에는 머리 굉장히 아팠는데 이제는 뭐야? 들리는 것도 있고 안 들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 다음 주는 이제 점유권 소유권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